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트레이드마크는 이른바 무상 3종 세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청년배당 이 세 사업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재명이란 이름 석자를 각인시킨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사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심성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3부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뭐 저 혼자 짚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패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 이분은 정치인보다는 청년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준비 많이 해오셨죠? 이 날선 각선 질문. 아니, 제가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시장님 하시는 거는 많이 지켜보고 있고 네. 또 저도 뭐 라디오 같은 거 하면서 물어보면 답을 합니다. 평가를 하라 그러면 하는데 네. 사실 깊게 들여다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준비하면서 네. 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공부는 그러면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총평부터 한다면. 사실 공부는 참 재밌게 했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성남시 내에서 뭐 어쨌든 실험적인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국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것인지를 지금 놓고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가장 재밌게 그 사실 성남시의회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 보면은 하나하나 이런 개별 정책마다 격론이 벌어지는데 사실 국회는 그런 게 요즘 좀 드물잖아요. 보면은 예, 다들 뭐 드러눕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싸우는 곳이 많은데 성남시의회는 이런 정책적인 사안으로 다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게 오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꼭 뭐 제가 뭐 이렇게 마이크를 안 드리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자,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이 3종 세트라고 네. 이제 표현될 수 있는 3대 무상복지 안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평가하신다면은 기대보다도 성과가 많습니다. 원래는 그냥 평이한, 저희 입장에 평이한 정책이었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막 대대적으로 막고, 또 심하게 막 소송까지 가면서 충돌하고, 남경필 지사님은 뭐 성남시 상대로 뭐 대법원에 금지 소송까지 내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남시가 이것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이거는 성남시가 잘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요 세 개를 막다 보니까, 또 이 막는 걸 또 성남시가 순순히 또 응하지 않고 그다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충돌이 발생했죠. 이게 세상에 물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이 이 3대 구경거리인데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싸우니까 아 저게 뭔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덕분에 성남시 복지 정책이 좀 많이 알려지고 또 그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무슨 돈으로 했지? 이러다 보니까 재정 운영의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또 부채 청산 문제나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알려져서 저는 정부가 최고의 우리 선전 홍보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살펴보면은 어쨌든 성남시가 이런 복지 정책들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가용 예산이 많다는 것이고 네. 그 안에 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겠지만은 결국 성남시가 결국은 부자 동네 아니냐라는 인식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성남이랑 일산, 우리 성남 네. 고향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보고 비슷한 시기 형성된 도시로 이렇게 분당과 일산을 놓고 보지만은 사실 가용 예산을 놓고 보니까 성남시는 2,700억 정도. 네. 이게 사실 서울시가 한 2,1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전국에서 독보적인 1위고 한데 고양시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이런 재정 상황이 많은 것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정 상황이 이렇게 형격이 차이 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성남시가 어쨌든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아들이 뭐 사달라고 했을 때 또 아들이 뭐가 필요할 때 부잣집 애들은 뭐 원하는 거 다 사줬는데 만약에 우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됐는데 옆집에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은 위화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선 지금 당장 대권 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보니까 네. 어제 하셨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나중에 전국 단위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라 보시고 지금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성남시의 재정이 여유롭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배분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성남시 재정이 많이 여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제가 답을 드린다면 이 똑같은 제가 취임할 당시나 지금이나 가용 예산 규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새누리당 시장이 하실 때는 이거 돈 다 쓰고도 저한테 빚을 6,500억 이상 남겼죠. 특별하게 5,400억 판교특별에 갖다 쓰고 시청 청사 땅값도 안 주고 판교 청사 땅값도 안 주고 외상으로 깔아놓고 이런 것만 해도 6,500억이 넘었는데 일단 요 똑같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이제 빚을 이제 갚고 그걸로 이제 그 빚 갚는 게 끝나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한 거니까 돈 남아서 했다 이건 옳지 않은 얘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얘기하면 성남시가 예를 들면 시가 부자냐 시민이 부자냐 또 시 정부가 부자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일산보다도 훨씬 많이 내죠. 1인당 세금을. 또 다른 예를 들면 안양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냅니다. 153만 원 정도 저희가 내는데 1인당 세금을. 문제는 정부에서 성남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땅값 비싸고 그래서 재산세, 뭐 취득세 등록세 많이 내지 않겠어요? 많이 내니까 정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원을 안 해주니까 다른 지역은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교부세라고 하는. 근데 이걸 합쳤을 때 1인당 집행예산은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가 더 적습니다. 예, 정부 지원금을 보통 1,000억에서 2,000억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할 경우에는 액수가 더 적다라는 거 하나 또 얘기하고 싶고. 전국화 여지는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만요. 그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질문 내가 한 거 다 답해야 돼요. 이게 성남시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아버지가 네.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네. 차별을 주면 되지 않냐, 않지 않느냐. 그건 아버지가 돈 벌어서 자식을 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이 예를 들면 큰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둘째 아들은 100만 원 벌어요. 그럼 그거 똑같이 뺏어가지고 똑같이 합니까? 인센티브를 줘야지 최소한. 그런데 성남시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금을 예를 들면 두 배 가까이 더 낸다. 그리고 많이 낸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성남시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서 성남 시민들이 세금 더 많이 내니까 정부 지원도 안 받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은 복지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성남만 하느냐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으로 이걸 확대할 수 있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성남시가 예를 들면 이 3대 복지 말고도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이미 저희가 한 거는 노인 복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독자적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보육 복지, 어린이들 키울 때. 그다음에 교육 복지. 뭐 장애인 복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저희 또 예산을 좀 줄여서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이 세 가지 복지를 시작했는데 예, 요거까지 다 합쳤을 때 예, 성남시에 추가된 복지 예산들은 대개 한 900억 정도 같아요. 대충 따져보니까. 그럼 1인당 10만 원 정도잖아요. 성남 시민들이 98만 명이니까 10만 원이 못 미치는데 그럼 성남시가 하고 있는 독자적인 이 복지정책들, 정부가 하지 않는 것, 요 복지정책들을 전국에 확대할 때 그럼 얼마 들겠냐? 그럼 계산상 5조 원이잖아요. 근데 5조 원은, 대한민국 국가 예산, 올해 내년에 편성된 본 예산만 400조던데, 추경까지 하면 400, 한 450조 가까이 되겠죠? 거기에 1.2%가 되지 않는다. 이건 쉽게 만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보시겠지만, 저 시골에 가면요. 차 하나도 안 다니는데 막 4차선, 막 6차선 그런 도로 많아요. 예, 그런 쓸데없는 SOC 투자 예산 조금만 줄이면 성남시가 하고 있는 거 성남시 부담 안 하고 전 국민한테 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짧게 해야겠네요. 되게 길게 답변하시네요. 네. 아, 제가 그 물어본 것만 봐야 했다니까. 시장님 여쭙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안근데 시장님 언급하신 것 중에 이제 예산이 실제 한 1.2% 정도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실제 추가된 어떤 그 복지 예산 이외에도 보면은 삭감된 예산들도 보면 시의회 지적들을 합니다. 보면은 물론 시장님께서 뭐 SOC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했다고 지금 하시지만은 당장 2015년도에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들 살펴보면은 무상교복으로 한 25억 정도 예산이 추가된 것에 반해가지고 네. 교육환경개선비가 한 25억 정도 감소했다라는 지금 현 예산안 편성에 대해가지고 사실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한다면은 뭐 학교 내 성면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줄고 교복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네. 건 사실 일각에서 보기에는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똑 떼내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성남시는요 교육 관련 예산을
그 프로그램 예산만 200억을 늘렸습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200억 지원 추가 지원 새로 지원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난리가 났었죠. 2015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200억의 프로그램 예산은 뭐냐면 다른 지역이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교육 지원 예산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식비 무상급식 예산, 두 번째는 시설 지원 예산.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200억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지원, 예를 들면 뭐 토론 수업 지원이라든지 체험 학습 이런 거 지원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 교복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예를 들면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때우려고 고 깎아서 이거 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문자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4530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성남시 세금으로 시장님의 개인 선거운동을 하십니까? 라는 문제. 네, 이게 이제 저는 잠깐 제가 그 문제 신보라 의원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한번 더해가지고 이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예, 요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더하고 싶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에 대한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 지금 외할머님이 지금 성남시에 살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양지마을 살고 계신데. 어, 제가 양지마을 살았어요. 예, 예. 아, 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만날 수도 있는 분이어서 그런 거죠. 네. 예, 양지마을 살고 계신데, 그 네. 양지마을 앞에 보면은 제가 저희 그 할아버지 제사랑 추석이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한 달 간격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네. 그 옆에 보면 3대 무상복지에 대해가지고 현수막으로 광고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좀 놀랐던 것이 보통 그런 거 철거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1년 동안에 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철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분당 한 곳만 지금 7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말은 거의 하루에 한 4, 50개씩 뛰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정책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불법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이의를 제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이준석 의원이 준비 많이 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네. 대전제가 잘못됐죠. 공익 현수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하고 계신 거죠. 저희 노원구청만 다르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광고물 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공익 그 광고물은 못되게 돼 있어요. 못되게 돼 있고 정당 현수막도 못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특히 3대 무상복지 관련된 거는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적이 안 돼요. 신청 안 하면 기회를 잃게 되고 그러면 그 못 받게 됩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죠. 신청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죠. 산후조리비. 신청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받게 돼서 조례. 그러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죠. 근데 그거를 시정 홍보 아니냐, 성과 홍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그 문자에 하는 얘기, 시 돈으로 개인 홍보하는 거 아니냐. 원래 대의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뽑힌 대리인이 행정을 잘해서 맡긴 권한을 잘 행사해서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어서 다시 또 권한을 부여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건 대의인 민주주의의 본질이죠. 이게 대중에게 유리한 정책을 집행하고 잘하고 또 인정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거지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뭐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지금 3대 무상복지를 보면은 타겟이 확실합니다. 그 무상교복, 네. 그 다음에 그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모두가 주로 이제 10대부터 30대까지 네. 부모 세대를 놓고 보더라도 장려층 이상을 벗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적 타겟팅이 이미 설정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정치적 의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오해라는 거죠. 네. 저희가 청년이나 이제 교육복지, 보육복지를 중시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장애인 복지 예산은 이미 제가 취임한 후에 한 3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네. 그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장애인단체 간부 인건비를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 대기 행사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거나 해서 좀 비공식적으로 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다 금지시키고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죠.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 택시도 법정 대수가 42대인가 그런데 10대인가 밖에 없어요. 그런 거 다 사고 그럼 운영비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노인들 10만 원씩 받는 일자리 뭐 이런 것도 하고 더 급한 거 먼저 하고 또 보육복지들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또는 복지관 복지사들 지원금 올리고 그런 것들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부가 막으면서 유명해진 거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죠.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 성남시에서 하는 시도들이 결국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와 그렇습니다.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에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철학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 강남 3구에 있는 재산세 수입을 좀 더 강북쪽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 가지고 강남구청장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반대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지금 강남구가 박원순 시장과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강남구청의 입장이 좀 더 이해가 가시는 상황이시겠네요. 강남구는 결국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강남구가 걷는 세금의 50%를 다른 지역들과 아마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발이 엄청 심했던 거죠. 아, 물론이죠. 그런데 예. 성남시는요, 이미 경기도는 자치단체들이 걷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55%를 이미 도하고 나누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45%인데 강남구보다 더 적은 거죠. 이 45%의 또 절반, 20%를 더 뺏어서 다른 지역 나눠준다고 해서 이번 여름에 제가 단식 농성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강남구만큼도 사실 아닌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늘리자는 그런 서울시 내 주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일 것이고 아마 그러면 뭐 세수 균형을 위해서 나중에 이걸 전국 단위로 나중에 큰일 하신다고 한다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돈이 더 돈이 많은 지자체에서 돈이 적은 지자체 쪽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에 그럼 철학적으로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성남의 경우는 특수한 건가요?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국민이 내는 국세로 하는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의 의무지 우리가 성남시 살림을 위해서 내는 세금으로 저기 진주를 도와주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건 지방세이기 때문이에요. 해당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거를 왜 제주도를 줍니까? 그거는 국세 중에서 이미 19.24% 그걸 교부세라고 하죠. 내국세의 19.24%를 떼서 전국의 37조가량을 이미 나눠주고 있어요. 그걸로 해야 되는 거지. 요 자치단체 중에서 세금 주민들이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땅값 비싸니까. 그건 이미 절반을 떼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의 절반까지 떼서 지원하자.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어쨌든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비율을 조정하자든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럼 예를 들어 성남시의 세금이 옆에 예를 들어 광주시로 흘러가는 것은 반대하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지금 뭐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사실은 뭐 큰 논쟁거리는 아니고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낼 돈, 예를 들면 기초연금, 보육료 이런 거 정부가 낼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돈이요. 현재 4조 7천억입니다. 1년에. 그거 원래 되돌려주면 지방재정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떠넘겨가지고 막 전부 다 어려워졌는데 그중에 너 살아남아 있구나. 아니, 너도 한번 죽어봐라. 같이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뭐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시장님의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그냥 하나의 자치단체를 가정했을 때 동두천시를 또 가정했을 때 그럼 그쪽에서 복지 혜택이 향상되는 방법은 오히려 국세의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국세의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 두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이 지방세가 20%밖에 안 돼요. 이 20%밖에 안 되는 정부가 낼 돈을 계속해서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태인데. 국세를 걷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말씀이시죠? 보조를 거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죠. 이미. 네. 동두천이 인건비를 못 낼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인건비를 안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세로 다 채워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치니 1인당 예산은 성남시보다 훨씬 많은 상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서 자율적으로 쓰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금의 성격을 바꿔주라는 거지 쓰는 돈을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쓰는 자금의 성격을 자율적 예산으로 만들어야 아끼면 딴 데 쓸 수 있고 그래야 효율성이 발휘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네, 177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또 이 질문이 있습니다. 무상 3종 세트 예산이 8년이면 동난다던데 시장님 임기 끝나도 지속 가능한가요? 라고 제가 어디서 나온 소리? 전혀 주셨나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저축해놓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네. 매년 들어오는 매년 편성해서 매년 집행하는 거죠?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뭐 저축해놓은 돈 쓰다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진행자가 준비한 질문이 짧게 네. 두 개. 첫째 아까 잠깐 그 남경필 경기지사가 청년 배당 관련해서 소송 건과 언급을 하셨잖아요. 아, 지금 화나죠. 네, 신기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 준비했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야당과의 연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되게 그럼 비판적으로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아, 연정이라고 하는 게 복지 권한은 야당이 주고 같이 동거하거나 결혼한 건데 아니 야당이 반대하는 그러니까 추진하는 복지 정책을 권한을 뺏어 가지고 도지사가 소송까지 하고 이러면 그거 파혼한 거 아니냐. 그래 파혼해라. 연정 깨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청년 배당 관련해서 이제 깡 논란이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이준석 의원도 깡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깡요? 네. 제가 그 한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권 대신 현금을 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냐라고 반문을 네. 하시면서 현금으로 주면 원래의 용도와 더 다르게 사용됐을 것이다. 지역 화폐를 준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자, 그, 왜 제가 이걸 지금 읽어드렸냐면, 자, 그러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어떻게 평가해요? 청년수당은.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취업 지원금이니까요. 네. 에, 근데 그거를 용도를 지정해서, 근데 학원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각자가 필요한 걸 써라. 이제 재량권을 좀 많이 주는 건데, 저는 서울보다는 우리 성남시처럼, 저는 지역의 복지 지출은 가급적이면, 지역 화폐로 주는 게 좋다.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다 중앙정부에 너무 집중된다는 거예요. 일극화돼 있죠. 네. 그러니까 돈이 다 여의도로 모여가지고 창고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놀 수 있게 최소한 제가 청년 배당 또는 이제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을 해서 성남시에서 그것도 대형 유통점이나 이런 데 말고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럼 서울시에서도 지역 화폐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있죠. 그건 뭐 서울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걸 주면 최소한 한 번은 지역 경제를 거쳐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가지의 정책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걸로 누가 말해도 엄마한테 깡을 할 수도 있죠. 어머니가 장을 많이 보니까죠. 주로 엄마한테 깡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조사도 해봤어요. 현금을 바꾼 거죠. 엄마하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애인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돈 좀 받고 팔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나타난 부작용 조금보다는 지역 경제에 반드시 한번 순환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불편함을 알겠습니다. 주는 대신에 네.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저는 그런데 재래시장 매출이 올랐거든요. 이준석 의원 지금 시간상 아마 네. 마지막 질문이다. 아, 진짜요? 벌써 이렇게 아니, 대화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짧죠. 네. 네. 진행하는 저도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 한 4시간 할까요? 아이고요. 네, 그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자, 짧고 아주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그 교복 무상 교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뭐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겠지만은 이번에 진행하면서 원래는 현물 지급 또 고려 대상에 넣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 선정 과정도 이제 조례를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현금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너무 조급하게 혹자들은 대권 스케줄을 맞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정책을 만들 때 예. 아주 복합적으로 만들어요. 저는 지금 교복의 문제가 뭐냐면 무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3국에서 싸게 만들어와서 대기업에 그 상품을 붙여서 비싸게 맞은 붙여 팔잖아요. 그거보다 국내 생산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남시 안에 교복 생산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그러면 성남시 내 고용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소송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생산을 위탁을 했다가 이 사업이 취소되면 그 사람들 손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조합은 다 만들어 놓고 조합 구성이 다 돼 있어요. 생산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냥 내년에도 현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현금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부에서 소송하고 이러니까 혹시 진짜 만약의 경우에 못하게 되면 준비한 사람도 어떡합니까? 저는 요 교복 지급을 하면서도 단순히 학생이 등만 보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기업, 지역 경제의 일자리 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상품권 주식이 나올 뻔했네요. 상품권을 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교복을 사야 돼요. 안 파나요? 지역에서? 교복은 못 팔, 못 사죠. 왜냐하면 교복 매장은 일종의 체인점들이라서 상품권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자, 이 3부는 이 이재명 성남시장 하면 떠오르는 무상 3종 세트를 가지고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거 하나 마지막 그 얘기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네. 내가 이거 하려고 아껴놨는데. 뭐요? 뭐? 잘라.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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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네.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네. 철학의 문제거든요. 정해진 예산을 제가 세금을 더 거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 받은 것도 아니고 빚낸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돌려줄 수 줬다면 칭찬해야죠. 그걸 제가 그러면 도로에다 그 공사하는 비용을 많이 날리면 좋습니까?
그냥 이거는 사실은 복지를 늘리는 거는 국가의 의무고 헌법 네. 34조 2항 국민의 권리다. 이거를 공짜니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민세 네. 올리셨죠. 안 올렸다니까. 아니, 자. 아니, 좀 진행에 좀 진행에 좀 협조를 좀 해주세요. 네. 주민세를 올렸다 했는데 성남만 주민세를 안 올렸어요. 네. 성남만 시장님? 주민세를 안 올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주민세 올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자, 이 무상 3종 세트를 가지고 네. 하신 말씀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할까봐 안 올렸어. 네. 6천 원인데. 시장님. 네.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네, 자 무상 3종 세트를 가지고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함께했고요. 수고하셨고요. 네. 네. 자, 이 무상 3종 세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예,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마련한 TBS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4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네.